공기 1kg이 최적 0.85m 삼층에서 압력 4.96파, 온도 300도씨로 변했다. 최적은 얼마냐? 이번에 또 공기입니다. 자, 질량 M이 1kg, 최적 V 얼마? 0.85m 삼층에서 어디가 이게 완? 압력 P2 얼마로 됐습니까? 4.96파. 근데 우리 파 하는 거 요거 외워야 돼. 1파는 10의 5승 파스칼입니다. 그러면 요거 킬로파스칼로 바꾸자. 킬로파스칼 3승이니까 100킬로파스칼이지. 그럼 4.66 곱하기 10의 2승 킬로파스칼 이렇게 바뀌고, 온도 T2 300 곱하기 273으로 바뀌었다. 최적 V2는 얼마가 되겠는가? 뭐 이거 V와 0.85 이거 왜 좋은지 잘 모르지? 모르고 PV=MRT 그래서 우리 계산식 풀 때는 무조건 열이나 일이 있으면 공식을 쓰고 본다. 기체의 경우 열이나 일이 있으면 쓰고 본다. PVT 관계식을 본다. PV는 MRT를 쓰면서 우리 외워야 되는 도표 공식 있죠? 요거로 본다. 요거를 기본권으로 딱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적 구하세요 하니까 P2 V2 이거 찾는 거네. V2 그럼 M1R 공기 0.287, 그렇죠? 0.287. 그 다음 T는 온도 T 여기 있네. 요거 300 더하기 273입니다. 그럼 V2 뭐 쉽게 구하지. 지금 계단식 누르세요 뭐 이런 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누르면서 처음부터 열역학 연습 문제 113개 요것만 풀면 열역학 20개 중에 아무리 안 나와도 15개는 나온다 하고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100개 딱 풀고 113개 풀시고 기출문제 풀어보면 15개는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